오늘은 가을 억새로 유명한 충남 보령의 오서산을 올랐습니다. 단풍이 서리근 가을, 가을바람에 신나게 춤을 추는 억새 구경하러 같이 오르시죠. 오서산 자연휴양림에서 오르기 시작합니다. 높이 790m인 오서산은 예로부터 까마귀와 까치가 많이 살아 까마귀 보금자리라고 불렸습니다. 가래가는 초록의 풍경들에서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지는데요. 등산하기 좋은 청명한 가을 날씨, 고마운 나무들이 햇살까지 가려줘 기분 좋게 오릅니다. 10여 분 오르고 예쁜 꽃길을 지나니 월정사란 아담한 절에 도착합니다. 가을바람과 처마 끝에 작은 종이 속삭이듯 귓가를 간지럽히며 힐링의 소리를 전해줍니다. 예상밖의 환한 꽃을 보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월정사 주변에 좋은 말들이 쓰여있어 읽으며 오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라 글들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이 가을 햇살을 만나 환상적인 경치를 선사해주네요. 오를수록 수줍은 듯 굵어진 나뭇잎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오서산 정상 700m 전 본격적인 오르막 구간입니다. 화면에서 봤던 산 정상의 억새들의 풍경을 떠올려보니 설레임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열심히 오르다 뒤돌아보니 심쿵한 풍경과 마주합니다. 이 정도 풍경에 벌써 마음을 뺏기지 말라며 가을 햇살이 따갑게 충고하네요. 앞뒤로 펼쳐지는 풍경에 감상하느라 자꾸 속도가 늦어집니다. 서둘러야겠어요. 쉬어가라며 유혹하는 풍경들의 속삭임에 안 넘어갈 수가 없네요. 정상 근처에 오니 오느라 고생했다는 듯 억새들이 넘실대며 환영해줍니다. 일일이 하이파이브하며 정상으로 향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심쿵한 풍경들로 힐링하며 오르고 있어요. 사방이 뻥 뚫린 공간에 억새와 가을바람이 주인공인 이곳, 아카데미 수상자가 레드카펫을 걷듯 억새 사이로 걸어나갑니다. 잠시 같이 걸어보시죠. 70분 만에 오서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산을 다니다 보면 비슷한 정상 풍경이 많은데 이 정도 높이의 오서산처럼 드라마틱한 풍경도 드뭅니다. 산과 함께 보령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오서산, 억새와 더불어 막 단풍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나무들이 가을 패션쇼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잠시 오서산 정상 풍경 감상하시며 힐링해보세요. 억새들이 아우성대는 파란 하늘 아래 그냥 가기 아쉽네요. 조금 더 걸어봅니다. 산 아래 황금들녘과 바다, 저수지의 반짝이는 물결들, 억새들의 화려한 춤사위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감동의 물결입니다.
햇살이 오렌지 빛으로 부드러워지고 바람소리 강렬해지는 지금 이 순간의 풍경들 오래도록 잔상으로 남아 애끓는 사랑하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왔던 길로 하산합니다. 백대 명산, 14번째 도전 오서산. 몸은 내려가지만 마음은 산 정상에 두고 온 멋진 산이었습니다. 다음 산에선 절정의 가을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서산, 힐링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